네, 최근 전기차 보조금 액수가 공개되면서 차량 구매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건 1회 충전할 때 주행거리인데 인증 기준이 제각각의 변수가 많아서 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유민호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지난해 말 11인승 수입 전기 승합차를 구매한 강모 씨. 차량을 인도받은 날부터 급속 충전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에러가 떠서 이 에러를 확인하려고 전화했는데 이 여기서는 뭐라냐면 이 차는 DC 건보 안 되는 차량입니다라고 하더라고요. 더 속을 썩이는 건 주행 거리입니다. 강 씨가 대리점에서 받은 홍보물입니다. 1회 충전에 최대 419km 주행 가능. 한국자동차연구원의 FTP 75 모드 기준으로 다른 요건이나 기준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주행 거리에 관한 별도의 안내나 주의도 받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저도 그래서 350km는 생각을 했거든요. 예, 가장 악조건 있을 때. 그런데 이제 267km 나온다고 뒤에 들은 거예요, 제가. 근데 아직도 버젓이 유튜버라든가 방송에 419km 홍보하고 있습니다. 전기차를 구매하기 전에 이 차가 다양한 조건에서 얼마나 주행이 가능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유럽과 미국, 일본 등 차량마다 적용하는 기준이 전부 다르고 실제 도로 주행이 아니기 때문에 환경과 차량 상태에 따라 주행 거리가 크게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차량 제조사가 여러 조건에서 측정한 주행 거리를 소비자에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일반 시험 인증 주행 거리를 너무 믿지 마시고요. 20, 30%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는 게 정상적이고 겨울에는 더 떨어진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해당 차량의 수입사 측은 주행 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오해를 줄일 수 있도록 홍보 문구 등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